여기도 정말 대한민국이라고요? 붉은색 절벽과 초록의 바위가 어우러진 사진 속 장소를 찾아 일단 전라북도 부안으로 출발! 내가 바로 미스터리다. 이야, 오늘 시작부터 폼 좀 잡는데? 우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수산물 시장으로 고고! 저 길 좀 여쭤볼게요. 거시기가 이게 이름도 모르고 사진만 갖고 다니면 어떻게 찾아?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쪽에가 있으면 보는데 귀퉁이만 나왔어. 귀퉁이만 나와서 모르겠다는 게? 아 여기 귀퉁이만 나왔어. 아토 귀퉁이만 나와는 게? 여기 어딘지 아세요? 쉽지 않은데요? 바다 일단 바다로. 일단 바닷가로 가야 되나요? 바닷가로 가야지. 바다니까. 부안의 바닷가라고 하면 요 뼈쪽 튀어나온 변산반도 쪽인데 그곳에 위치한 해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어머 이게 도대체 몇 개야? 바닷가를 싹 다 뒤져봐야겠어요. 시작부터 의욕에 불타는 미스터리. 맨 먼저 도착한 곳은 변산해수욕장. 혹시 이런 데 혹시 보셨나요?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왠지 저쪽 저쪽 돌이 있는데요. 이렇게 금방 찾아요. 한 번에 성공? 이러다 첫 번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자세히 보니 아니네. 아니야. 고사포 해변 탈락. 다 섬 탈락. 어디로 꽁꽁 숨은 거야? 진짜 다 가봤어요? 알았다. 지금 여기 벽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 벽처럼 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벽이. 근데 지금 이거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 그쵸? 적벽과 붉은색 벽이라고 해갖고 아마 적벽과. 야 미스터리 똑똑한데요? 이 생각을 진지하게 썼어야죠. 적벽강으로. 어허 적벽강 그럴싸한데 일단 예감 좋고. 그렇죠. 맞아요. 벽. 저기 벽이 있다. 정말 절벽의 모양새가 비슷하다. 와 맞아요? 이때 미스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절벽. 왜냐면 미스터리 사진에 불가능이라 없다. 가파른 절벽도 미션 성공을 위해서라면 두렵지 않아요? 혹이 있게 내려온 미스터리 사진 속 장소를 찾아 쏜살같이 달려가 보는데 초록색 돌들. 이야 사진 속에서 봤던 초록색 바위와 일치. 하나의 숲처럼. 그 촉감은 어떨까요? 완전 미끌미끌하죠. 어쨌든 좋다. 지금 필요한 건 미션 수행 모드. 멋지게 구도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셔터를 누르는데 이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된 거야 미스터리? 지금 적벽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돌들이 다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돌은 가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실망한 찰나 발견한 어느 사진작가의 보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저쪽에 또 있어요. 그 해안에. 네, 저쪽은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바위가. 근데 이제 맞네요. 물이 들어와서 뭐. 아, 물이 지금 들어오나요, 그러면? 네,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괜히 적벽강 왔어. 아, 저기 또 올라가야 돼. 힘을 다해 다시 어르고 미스터리 오늘 고생 한번 제대로 아이고. 하네. 물이 들어오면 끝장. 온몸이 부서져도 좋다.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의 미스터리. 끈질긴 PD 정신 살아있네. 층층이 여기 쌓여있거든요. 그렇네요. 드디어 여기는 맞는 것 같아. 저기 있다. 확신에 차서 달려가는 미스터리. 이번엔 돌도. 정말 확실한 거야? 돌도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오 진짜 가로 쉴 새 없이 썰물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물이 들어왔어. 미션 사진 속의 모습과 똑같은 구도를 찾아 신중하게 한 컷 체크. 과연 그 결과는? 맞는데 좀 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층층이 쌓인 절벽과 나란히 머리만 뗀 바위 세계는 있지. 그런데 물이 조금 더 들어와 있는 것이 오게티. 안타깝구만. 안타까워. 그때는 물이 많이 빠지는 때였고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봤자 보시다시피 물이 좀 차 있어요. 그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포인트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미스터 리.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미스터 리가 아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미션 사진 단지가 아니에요. 일치하도록 이리 쓱싹 처리 쓱싹. 오랜 작업 끝에 결국 완벽한 미션 사진을 재현해냈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좋긴 하네요. 오랜 세월 밀려들어온 바닷물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자연이 깎아놓은 위대한 조각품 앞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종이를 싸는 거죠. 층층이 세월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 절경을 이루는 충암 절벽. 섬세하게 새겨진 무늬 사이로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이번엔 좀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볼까요? 거센 파도가 어느 틈인가 뚫어놓은 해식 동굴입니다. 와. 캄캄한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와, 밖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네요. 그 절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고. 이야, 예쁘다.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밝은 빛과 동굴 속 어둠이 어우러져 신비감마저 듭니다. 단, 물때에 따라 동굴 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그럼 미션도 수행했겠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미스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여객선. 격포항에서 14km. 배를 타고 약 40분가량 가다 보면 고슴도치를 닮은 섬 위도를 만나게 되네요. 드디어 위도에 파장금항 도착! 놀러온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커다란 버스 한 대. 저 이거 타면요, 네. 위도 다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도 수암버스 있지라. 아, 이게요? 네. 있지라. 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네. 이거 타면 위도 다 돌아볼 수 있네요. 위도의 명물 중 하나인 순환버스. 아, 요 버스만 타면 섬 전체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대요. 자, 차창 넘어 섬 풍경 볼까요? 고슴도치. 거기, 거기. 진짜 닮았다. 예. 물개. 오, 물개네요. 그리고 악어까지. 바다 위에 동물농장이 따로 없습니다. 도로를 따라 신나게 싱싱 달리던 버스에 하나 둘 올라타는 사람들, 바로 위도 주민들입니다. 우리 버스 없을 때는 거기 객선 막 닿지 않아? 거기까지 걸어서 다녔어. 중요한 것이 이 버스가 우리 발이요, 이것이. 근데 늙은 사람한테는 되지 마요. 젊은 이쁜 여자들한테만 돼. 그 여기 마을에서 제일 이쁜 여자분은 어떤? 제일 예쁜 여자? 위도 최고의 미녀? 제일 예쁜 여자? 저거 이름 그대로 이름이야. 벌써 또 예쁘다고 예쁜이라고 지어갖고 수영이 안 가요. 오?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수영이 안 싫어요. 안 예뻐요. 이름 그대로 안 싫어요. 아, 진짜 공룡이요? 약 40여 분이면 우도 투어 끝!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했어요. 예, 덕분에 잘 봤습니다. 아, 예.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여유자적 해변 도로를 따라 걷는가 싶더니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물 낚시. 그물 낚시요? 예. 그 저희도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위도 앞바다는 과거 서해의 3대 어장 중 하나인 칠산어장의 중심지로 물 반, 고기 반을 이룰 정도로 황금어장을 자랑한대요, 글쎄. 그물낚시는 일단 바다 위에 띄어놓은 부표를 찾아 정박한 뒤에 미리 던져놓은 그물만 줄줄줄 걷어들이면 끝! 참 쉽죠잉? 이거 많이 들었을까요? 우한 위도에 나와있는 물고기들이 어망에 다 들어왔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며 그물을 걷어 올리시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물고기는 깜깜무소식. 아저씨들 체면 구겨지려는 그 찰나. 오, 이때 청정개가 올라오는 단점이 한 마리. 누구예요? 뒤이어 광어까지. 산경과정에서는 간절히 놀랐어요. 놀랐어요. 놀랐네. 진짜 엄청. 그 뒤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족족 줄줄이 올라오는 물고기들. 덩달아 환호성 소리도.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우와, 정말 엄청이네. 와, 진짜 커.
엄청 크다. 와, 진짜 크다.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며 두 손 묵직하게 돌아온 미스터리. 바다에서 갓 잡은 광어는 해녀 그 싱싱함이 달아날까 바로 손질해서 회 한 접시 완성. 위도의 손 앞보는 두 번째 요리는 매운탕. 직접 잡은 광어부터 우럭까지 푸짐하게 넣고 매콤한 양념 넣어 얼큰함 더한 뒤에 시원한 국물만 책임지는 게까지 통째로 풍덩. 와. 맛있게 끓는 이 소리 들으세요? 이게 바로 위도표 매운탕입니다. 자, 이제 옹기종기 둘러앉아 맛보는 싱싱한 생선회. 씹을 때마다 사르르 녹아드는 그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맛있죠? 이도 맛이 나는 것 같아. 말도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 맛. 한 쌈 크게 싸서 우리 미스터 리도 한 입 쏙. 자, 생선을 먹고 난 뒤에는 뜨거운 국물 맛에 매운탕으로 마무리. 와. 진짜 끝내줍니다. 역시나 먹는 일엔 절대 지치지 않는 미스터리. 아, 미스터리 그렇게 먹지만 말고 말도 좀 하세요. 아, 맛있다. Keep 풍요의 기쁨까지 두 배로 느낄 수 있었던 미스터리가 찾은 부안 여행 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미스터리.